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받은 켄 로치 감독의 신작 나의 올드오크가 다음 달 17일 개봉합니다. 이번 작품은 영국 패광촌에서 오래된 술집을 운영하는 남자와 난민 여성의 특별한 우정을 그린 영화고요. 로치 감독의 15번째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진출작인데요. 영화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과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칸 황금 종려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87세 거장 로치 감독은 이번 영화를 끝으로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. 지금까지 문화인의 플러스였습니다.